가져가길래. 여기는 서울 종로 창신동 동묘역 앞. 서울에서 매운 냉면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45년 전통의 냉면집을 찾아왔습니다. 여름엔 시원하면서도 화끈한 게 땡기는 법이지요. 그리고 전설의 가수 배호 선생님 집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낙산 냉면. 자, 빨리 들어가 보죠. 가가가. 점심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백종원의 3대 천왕을 비롯해서 각종 매스컴에 수십 번도 넘게 소개된 유명한 곳. 그만큼 특별하고 맛있다는 증거겠지요. 메뉴판입니다. 메뉴는 오로지 냉면뿐. 물, 비빔 구분 없이 맵기 조절만 가능할 뿐. 이왕 매운 거 먹으러 왔으니 저는 특 얼큰이. 마나님은 약월 보통으로 주문했습니다. 간이 안 맞으면 아줌마를 불러달라는 귀여운 문구도 있었습니다. 테이블엔 식초, 겨자, 설탕이 비치되어 있었고요. 물은 셀프, 육수는 직접 따라주셨습니다. 향을 한 번. 면, 면. 짭짤하다, 짭짤해. 고소한 면수와 진한 사골 육수가 혼합된 맛이었습니다. 저에겐 완전 해장 국물. 한 컵 금세 먹고 한 컵 더 부탁드렸습니다. 속이 확 풀어지더군요. 그리고 빛의 속도로 냉면 나왔습니다. 약얼 보통과 특 얼큰이. 일단 보통의 양도 많은 듯한데 특은 완전 산더미였습니다. 게다가 오이 폭탄, 무절임도 함께 들어있었고요. 대신 고기 고명은 없습니다. 마나님이 약얼 국물 먼저 맛보았습니다. 안 매워? 얼큰한데 별로 안 매워. 생각보다 많이 맵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대략 틈새라면 정도. 우와, 이번엔 얼큰이 국물. 왜요? 아직 모르겠어. 얼큰이 또한 마찬가지. 죽도록 맵지 않았고요. 불닭 볶음면 정도요. 저희 부부 기준에는 딱 좋았습니다. 매운데 아직은 괜찮아. 매운 거 잘 드시는 분들은 무조건 얼큰이로 직진해야 됩니다. 계란부터 짠. 야, 오이 한 개는 다 들어갔겠다 이거. 오이 양이. 면은 얇고 탄력있지만 부드러워서 어르신들도 쉽게 끊어먹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유일한 반찬인 절임무는 부탁하면 주십니다. 이제 오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달려보겠습니다. 뿌뿌. 면이 가느다래 해도 잘 끊어지네.
암튼 냉면만큼 호불호 갈린 음식도 없지요. 낙산냉면은 평양냉면도 아닌 함흥냉면도 아닌 특별한 냉면. 특히 평양냉면, 물냉면 마니아분들은 이곳에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순한 맛도 슴슴한 맛 그런 거 찾아볼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칼칼하다 못해 맵고 자극적인 거친 시장통 냉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니까요. 함흥냉면과 비슷한 듯하지만 그런 감칠맛과는 다른 더욱 강렬한 맛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만두나 수육, 빈대떡이 없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술을 팔아야 돼서 그런가요? 암튼 한여름 냉면으로 스트레스 확 날리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낙산 냉면에 얼큰이 냉면 진짜 뜨. 근데 먹다 보니 슬슬 매워주면서 속은 괜찮은데 입술이 입술이 까였어. 하지만 중독성 있게 매웠던 낙산 냉면이었습니다. 무더위를 알리는 초복입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